예. 하필 VIP공의 결혼식이 두 개라서 힘들었겠다. 아니에요. 니들도 어여 시집 가야지. 응? 아니 미세스 부부 니네들이 지금 몇 살이라고 벌써 시집을 가요? 왜요? 우리 땐 19, 20살이면 시집 갔는데 희봉아 넌 얼른 저기 저 커피 청각이랑 머리 올려야지. 뭐? 아유 뭐, 아 됐어. 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. 아고 그 정도면 오래 만났지. 우리 때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는데. 할머니 난 이 다음에 커서 빛나랑 결혼할 거예요. 아구 아구 너 새끼 그래야라 그래. 지훈이는 남자친구 없어? 네? 아, 전 아직. 우리 커피 마실까? 어, 그래, 그러자. 네. 할머니 주책이다. 그치? 그러게. 근데 오늘 신부 드레스 진짜 예쁘지 않았어? 난 솔직히 부럽더라. 행복해 보이고. 그러게. 야, 근데 너 혹시 결혼 같은 거 상상해 본 적 있어? 아이, 무슨 결혼은. 그런가? 일어나요, 지윤 씨. 일찍 일어났네요. 달링 배고플까 봐요. 아, 팬케이크다. 맛있겠다. 자요. 아. 아. 맛있다. 아침부터 너무 기분 좋아요. 고마워요. 야, 너 무슨 생각하길래? 응? 어? 입이 완전 귀에 걸렸냐? 아이 무슨 생각은? 커피가 달아서. 뭔 소리야? 이거 아메리카노인데. 그런가? 아, 그치, 그치. 야, 근데 너는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? 어? 아, 무슨... 아, 없어, 없어! 아, 그래. 야,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. 어? 결혼이라. 지효 씨, 아, 해봐요. 아, 영 씨도, 아.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. 왜요? 그럼 안 말해줄게요. 자, 자, 시원해요? 아, 근데 좀 더 옆으로, 옆으로. 옆으로? 응? 아니 아니요, 그 밑에 밑에 아래로요. 밑에? 아래로. 밑에? 응? 여기? 시간이 우리 그만 자러 갈까요? 네? 아,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. 가만히 있어요. 어?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무거워. 안 돼요. 이 정도 갖고. 어? 아, 안 돼. 갑시다. 아유 몰라. 나 몰라 나 몰라. 야, 뭐가 그렇게 좋아? 얼굴은 왜 이렇게 또 빨개? 어? 아유 그래? 아 아니야 아니야. 뭐 빵빵빵빵 주가? 그래? 아니야. 나도 이참에 다이어트 해야겠어. 나중에 나 안고 갈 때 무거우면 안 되니까. 안고 가다니? 누가? 아, 야, 아니 요즘에 그 겨울에 빙판길에 내가 미끄러졌을 때 119가 나 그 이렇게 안고 갈 때 무거우면 안 되니까. 여기 앉아. 고마워. 빛나야, 넌 커서 누구랑 결혼할 거야? 글쎄, 내 이상형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용감한 남자야. 그래? 야, 니들 비켜. 거기 우리 자리거든. 야, 네가 어떻게 좀 해봐. 왜? 우리가 먼저 타고 있었잖아. 지네, 너 몇 학년이야? 우리 4학년이거든. 저학년 내주제. 야, 너 나와. 아, 빛나! 너 빛나한테 그러지 마! 넌 뭐야! 어이, 니들! 야, 니들 뭐야?
왜 남의 동생 괴롭혀? 혼나볼래? 뭐야? 고딩은 초딩 놈인데 끼지 마세요. 뭐? 니들 내가 누군지 몰라? 나 엄청 무서운 형이야. 5대1로 따라온 적도 있어. 야, 입 아프니까 다 세기 전에 빨리 가. 5, 4, 3. 뭐야, 힘없는 초딩을 괴롭히고. 완전 악당. 야, 가자. 나쁜 형이야. 조그만 것들이, 씨. 어이놈들이 까불고 있어, 씨. 야, 너 왜 당하고만 있냐, 찌질하게. 일어나. 고마워, 형. 큰일 날 뻔했다. 넌 괜찮아? 일어날 수 있겠어? 고맙습니다. 고맙긴 뭘. 나 이제 바빠서 가볼게. 빛나야, 괜찮아? 어, 괜찮아. 빛나야, 웬일이야? 저기, 우봉이 오빠 집에 있니? 우봉이 형은 왜? 아, 야, 오빠 죽겠다, 야. 라면이나 좀 먹자. 저, 우봉 오빠. 어, 왜? 저기, 이거요. 아까 저 구해주신 선물이에요. 와, 야, 뭐 이런 걸 다. 어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어, 잠시만, 잠시만. 저 초딩이 너 좋아하나 본데? 뭐? 야, 여러분, 너 초딩한테 대신화 받고 너 되게 유치해, 지금. 야, 웃기지 마. 너 죽는다. 여러분의 초딩이 좋아한대요. 야, 좋아한대요. 여러분의 초딩이 말도 안 돼. 너 우리 형아 좋아해? 어, 나 우봉이 오빠 좋아해. 근데 말하지 마. 아직까진 비밀이거든. 부끄러워서. 왜 하필 우리 형? 그야, 우봉이 오빠가 멋있으니까 꼭 왕자님 같아. 나 갈게. 우봉이 형아를 야, 뭐 너 우냐? 몰라. 형아 미워. 책임져. 뭘? 야, 그러고 보니까 막봉이가 걔 좋아하지 않냐? 에휴, 이 동생 여자친구라 뵙는 참 비열한 자식아. 에휴, 진짜. 야, 빼도 못 빼도 야, 걔가 나 마음대로 좋아한 거지. 몰라, 이제 어떡할 거야. 형아 미워. 야, 하지 마, 야. 야, 죽는다. 하지 마, 안 봐줘, 동생이라. 형아 미워. 아. 형제끼리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거야. 빛나는 우봉이를 좋아한대요. 좋아한대요. 하지 말라고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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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술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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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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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버리, 버리. 아, 쟤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앉아 있어요. 빨리 정리해야 빨리 놀러 가자. 저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볼 생각 없어요? 응? 왜요? 아니,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 미스테리해서요. 곱슬머리 때문인가? 무슨 소리예요? 스트레이트 파마도 했는데 그보다 내가 무슨 삼선이에요? 머리카락에서 힘이 샘솟게? 그러게요. 참 신기하네. 보면 볼수록 신기해. 에이, 진짜 도와준대도 자꾸 놀려.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? 하여간 세심하기는. 어허, 삼촌이랑 숙모랑 둘이서 뭐 하시나? 야, 너 자꾸 숙모라고 할래? 그보다 서준아, 니네 삼촌 말이다. 집에서도 이렇게 막
줄 맞추고 깔끔떨고 그래? 에이 누나 말도 마요. 맨날 막 저랑 알령이랑 청소 안 한다고 맨날 뭐라고 해요. 야 그거야 그, 니들이 워낙 더러우니까 그렇지. 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 빨리 가. 아유 왜 그래요 서준아. 그리고 또? 밤에 좀만 시끄러우면 막 잠 못 잔다고 막 뭐라고 하고요. 예민, 까칠, 뭐 히스테리, 잔소리 뭐 대망이야 대망. 야 내가 언제 야 너 안 올라갈 거면은 정리하는 거나 좀 도와. 예민하단 말이지? 그럼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. 일어나봐요. 한점 일어나봐요. 아 왜요? 아이고 이게 이불 언제 빨았어요? 에? 아 이거 한 일주일 됐나? 에? 아 이거 매일매일 빨아야지. 아유 진짜. 아유. 아 그리고 아 코 좀 고만 골면 안 돼요? 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. 아 요즘 좀 피곤해서 심했어요. 안 되겠네요. 우리 앞으로 각방 쓰죠. 에? 아니 부부가 무슨 각방이에요. 말도 안 돼. 아 내가 예민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. 오늘은 내가 나가서 잘게요. 아? 실컷 꼬라요. 아, 안 돼요! 안 돼요 여보! 뭐야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? 에이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거야. 자꾸 결혼 상상이나 하고. 그만해야겠다. 연영 씨 네 여보. 에? 누나 방금 여보라고. 어? 내가? 아씨 내가 미쳤나? 벌써부터 삼촌한테 여봉 하는 거예요? 여봉. 아니 야 그 그 뭐냐 여보시오 줄을 서시오 할 때 그 여보. 그리고 전화할 때도 여보세요 하잖아. 어? 아무튼 여보시오 불렀으면 말을 해야죠. 뭐 할까요? 나 우봉이 오빠 좋아해. 꼭 왕자님 같아. 야 또 게임하냐? 어제 친 학원 시험 좀 줘봐. 야 됐어. 네가 내 부모님도 아니고 맨날 시험지 보자. 좋은 말로 할 때 보자. 어 여기 있어 있어 있어. 너 바보냐? 20점? 다 틀리고 하여간 요즘 빠져가지고. 아유. 아 갑자기 배가 아프네. 아우 배 아파. 아우. 치질하게. 저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지. 작은 누나 우봉이 형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? 그런 편이지. 내가 워낙 공부도 못하고 좀 유치하잖아. 그래? 근데 왜 빛나네? 막봉아 빛나 왔다. 빛나? 누나 나 그것 좀 잠시만. 빛나 왔어? 나 우봉이 오빠 보러 왔는데. 그래? 근데 너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. 이것 봐. 우봉이 형 시험지야. 그래? 이게 뭐야? 20점? 저 우봉이 오빠 이거 오빠 시험지예요? 너 뭐야? 야! 야 니네 뭔데 왜 남의 시험지를 봐? 오빠 공부 잘 못해요? 야 못하긴 뭘 못해. 야 공부가 인생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지. 어? 너 그거 몰라? Boys be ambitious? 어? 야 나는 이 성적 따위에 연연하는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라서 그래. 그 사람의 가치를 순위로 매기는 교육계의 일종의 반항심이라고 할까? 와 오빠 멋져요. 그래? 뭔 소리야 형 원래 공부 못하잖아. 아니거든?
야, 그리고 니네 시끄러니까 나가서 놀아. TV 좀 보게. 어? 아이씨. 와! 와, 시끄해. 저기 오빠, 저 이거 주려고 왔어요. 아니, 단맛 싫어해. 남자는 쓴맛이지. 와, 남자다워. 어쩌. 준호야, 나 갈게. 와. 많이 먹었죠? 네, 많이 드셨어요? 아, 예. 네. 아,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가식하면 안 돼. 다이어트 해야 된다. 너 무슨 일 있어? 하루 종일 멍해? 그게 남편이 너무 깔끔 떨면 피곤하겠지? 어? 뭐야, 너 지우씨 말하는 거구나? 아니, 그냥 뭐 어떨까 해서 물어본 거야. 둘이 무슨 얘기예요? 네? 네? 아..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, 아저씨,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추워요. 저기, 일단 이거 입으세요. 저기, 이분 어디 좀 모셔드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은 먼저 가세요. 우와, 알 대단하다. 근데 나중에 와이프 고생 좀 하겠다.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, 알 보면 남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누가 부탁해도 다 들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와이프한테 별로 안 좋지. 아가야, 도대체 아빠는 언제쯤 오실까? 아프리카 봉사 간다고 1년이 지났는데. 지우씨, 번지는 어. 아, 드디어 돌아왔군요. 아, 왜 1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? 이제 여행 같은 거 가지 말고 우리 새 가족 오순도순 살아요. 네? 어, 서준아, 무슨 일이야? 형, 누나, 나 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? 사업을 말아먹어서. 천만 원? 야, 우리도 그런 큰 돈은... 힘들 때 도와야 진정한 친구지. 자, 힘들면 안 갚아도 돼. 그리고 평생 여기서 살아도 돼. 어. 뭐? 어, 형은 내 생명이야. 어떻게 지냈어, 그동안? 아무리가 벌써 활동 다녔지. 못 본 사이에 스타일 좋아졌다? 잠깐만, 이게 뭐야? 지현이 소리야? 아, 지현이 소리야, 지현아. 야, 어? 어? 인상은 왜 쓰고 그래? 이상한 상상했지? 이상한 상상? 뭐? 아니야,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야. 가자, 가자. 그래. 우리 삼촌들은 어떻게 이거를 알고 뜯어먹었을까? 육수만 낼 거 같지요? 형, 나 지금 많아 봐야 하는데. 자, 형이 보고 있잖아. 네가 나중에 봐야. 배 아파. 다녀왔습니다. 작은 누나, 나 화장실 써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. 그래? 야, 너 뭐 하는 거야? 야, 빨리 문 닫아! 미안해. 아, 야! 막봉아, 사람 있잖아. 야. 내가 몰랐네. 야, 내가 됐을까? 야, 나 몰라. 어? 야, 이 병 때문에. 야, 나 아무것도 못 봤거든? 야, 그보다 너 얼굴 왜 그러냐, 근데? 야, 진짜 이건 또 뭐야! 누가 했어! 야, 문 좀 닫아봐! 야, 이거 보지 마.
야, 근데 뭐 감기 걸렸냐? 왜 마스크를 썼어? 아, 이 막봉이 자식 때문에. 어? 잠시만. 야! 뭐야? 야, 이게 뭐야? 아, 씻어도 안 지워져. 어, 오복 오빠. 어, 너냐? 얘들아, 이 오빠가 내가 말한 오빠야. 어, 싸움도 되게 잘하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시크해. 와, 정말 멋지다. 아이, 뭐 애들 참. 야, 니들은 얘가 멋있냐? 얘 완전 바보 찌질이야. 오빠는 뭔데 그러세요? 덩치만 크고 못생긴 오빠는 맞으세요. 맞아. 못생겼어. 오징어 같아. 뭐? 오징어? 뭐, 애들아, 진정해야지. 아, 오징어 놀리면 안 돼. 그럼 오빠들은 바빠서 이만 갈게. 멋있다. 야, 방 좀 치우고 살자. 나갔다 왔으면 옷도 좀 걸고. 어? 아니 뭐 깨끗한데. 야, 이 코트 어때? 코트? 또 사게? 산 지 얼마나 됐다고. 그렇긴 한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냐? 나 한 번만 더 지를까? 에휴, 야, 너 결혼하면 남편 은근 고생 좀 하겠다. 뭐? 여보야, 우리 같이 청소 좀 하면 안 될까? 아이고, 뭐 깨끗한데. 와서 같이 TV나 보자. 이거 완전 재밌어. 아까 카드사에서 우표 놓은 거 같던데 한번 봐봐. 아, 이거? 아, 잠깐. 이걸 반찬을 순서대로 먹으면 돼. 왜 그래? 아, 한번 봐봐. 아니, 무슨 카드값이. 아프리카 애들은 지금 몇백 원이 없어서 계속 굶고 있는데 당신 이렇게 과소비나 하고. 우리 정말 안 맞는 것 같아. 잠깐, 아, 그게 무슨 소리야. 당신같이 더럽고 이렇게 예쁜 여자는 이제 질렸어. 나 이탈리아 갈래. 우리 그만 헤어져. 뭐?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? 방이 좀 지저분한가? 야, 뭐야? 왜 갑자기 청소를 해? 아, 지금부터라도 청소하는 습관을 좀 기르려고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코트도 필요 없겠다. 네가 웬일이냐? 누나, 내 USB 좀 좀 줘. 야, 너 얼굴 왜 그래? 완전 못생겼어. 지금 그냥 오크면서. 뭐? 자식이 진짜 누나한테 맨날 오크래 이게! 아 진짜 툭하면 평소 좀 쓰지 마. 맨날 어릴 때부터 힘짱만 하고. 누나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누나랑 똑같이 된다. 그래서 뭐? 야, 그러고 보니까 애들은 엄마 하는 거 똑같이 보고 따라 한대잖아.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. 뭐? 설마. 우리 이순이가 당신을 참 많이 닮았네. 취향하며 식성하며. 유전자 때문인가? 뭐 그래서 불만이에요? 아이, 불만이 아니라 귀여워서 그러죠. 어휴, 호빵 같네. 어휴, 귀여워라. 나 호빵 아니야? 아빠 미워! 얘, 야, 너 어디서 이런 폭력을 배운 거야? 어? 왜? 엄마도 삼촌 이렇게 때리는데? 야! 내가 언제 얘는... 아, 그러게 주먹질 좀 하지 말라니까. 안 되겠네. 어? 애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헤어집시다. 가자 이순아. 어? 아, 안 돼. 너요. 이순아 안 돼요. 너라고. 안 돼. 야, 뭐야? 대화 중에 뭔 딴 생각이야? 야, 오크 정신 차려. 씨. 뭐? 우리 동생 여름아 누나한테 그럼 못 써요. 아, 뭐야 징그럽게. 아, 진짜 짜증나게. 아이씨. 야, 너 방금 이상한 상상했지? 응? 아니야. 생각을 좀 해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고. 그래,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.
아, 저 두 사람 결국 결혼하는구나. 그러게. 우리 막봉이는 나중에 커서 빛나랑 결혼해야지? 빛나? 당신 행동 그게 안 될 것 같아. 왜? 다녀왔습니다. 왔어? 야, 우리 농구했는데 야, 추차지 않냐? 라면 끓여먹을까? 콜! 초통령아. 뭐? 초통령? 우봉이에요. 초딩들한테 인기 장난 아니에요. 뭐? 말도 안 돼. 저는? 뭐야? 뭘 모르시나 본데? 내 얼굴이 초딩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는데. 눈 작고 못생기고 유치한 게? 진짜. 근데 웬 혹방이야? 아, 아까 새 아빠가 목욕탕 다녀오시다가 사오신 거. 뭐야? 근데 내 거 안 남겨놨어. 네 없어서 내가 두 개 먹었는데? 뭐? 소리? 아, 이 호크가 씨! 아, 내 거 뱉어내! 겨우 이런 호빵 가지고 그래. 아, 몰라 몰라. 아,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진짜. 아, 진짜 이 호크가 진짜. 아, 진짜 내 오빠. 아니, 막봉이가 아니라 우봉이 보러 왔다고? 네. 아빠 뱉어내. 아빠 뱉어내 오크야. 진짜 그만해라 화내기 전에. 아, 화를 막으면 아, 내 뺨 뱉어내. 이 돼지 오크 오징어야. 뭐? 너 지금 오징어라 그랬지? 너 내 오징어 하지 말랬지? 아, 이게 진짜. 야! 너 내가 오징어 하지 말랬잖아. 야, 그만해. 그만해. 야, 자소진 정찰 불러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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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그만해. 아, 내 오빵 먹어. 에이씨, 오크 이번만 봐준다 진짜. 오봉이 오빠. 뭐? 너 언제 왔냐? 진짜 실망이에요. 완전 찌질해. 뭐? 막봉아, 넌 진짜 어른스럽다. 나랑 같이 놀러 갈래? 진짜? 어, 호정이. 좋아. 나갔어. 12시가 다 뭐야? 잠시만. 너 지금 초딩한테 찌질하다는 얘기 듣고 차인 거냐? 야, 씨, 너 초딩한테도 차이냐? 아유, 되게 굴욕이다. 아유, 씨. 어떡하냐, 어떡하냐. 그만해. 그만해, 씨. 야, 뭐. 야, 야. 야, 내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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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버려. 아이. 오래 기다렸죠? 아니요. 오늘은 어디 갈래요? 글쎄요. 맛있어? 안 추워? 뭘 그렇게 봐요? 아, 저 가족이요. 왠지 저런 모습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하긴 나도 다정한 가족 보면 그렇던데. 그쵸? 가족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나도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애들은 많았으면 좋겠는데. 그냥 그렇다고요. 난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같이 캠핑카 타고 세계여행하는 게 꿈이에요. 어? 혼자 여행 안 다니고요? 그럼요. 같이 다녀야죠. 가족들이랑은 떨어지기 싫으니까. 그렇구나. 추운데 빨리 가요. 지윤 씨는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데 없어요? 글쎄요. 세계 일주. 우봉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. 초딩들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싸웁니까? 예순 칠순 됐어서 싸우겠네. 아, 그 자식이 자꾸 까부니까 그렇죠. 내가 우리 희순이 봐서라도 참아야 되는데. 아. 희순이요? 그게 누구입니까? 에? 아무도 아니야. 왜요? 두 분이 엄청 다정해 보여서요. 나이 들어도. 그러네요. 네. 방금 무슨 생각했는데 웃은 거예요? 아, 그냥 그 한 50년 뒤에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. 응? 여리봉 씨 할머니 돼서도 계속 핑크 입을 거잖아요. 그거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네. 지호 씨는 할아버지 돼서도 나 놀리겠네요. 근데 혹시 할머니 돼서도 이렇게 힘이 세려나? 그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까는데. 나는 나이 들면 지호 씨한테 말 놔야지. 차영감 이러면. 마음대로 하든지요.
저녁은 뭐 먹을래요?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? 또 고기요? 혹시 삼겹살도 핑크라서 좋아하는 겁니까? 그만해요. 아니 그냥 생으로 먹지 그랬어요. 난 돼지. 새빨간 꽃처럼 뜨거운 사랑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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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